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허락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창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가정이 주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일부일처제로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복잡해졌다는 것이죠. 가정의 순결이 깨지고 죄가 오늘날 많은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 모든 이런 잘못된 타락된 요소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그 얘기는 차선책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며 가정이 순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할 때 계명을 지켰느냐,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말하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전토와 자식을 백배나 받되 핍박을 변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32절 이하 다시 예수님께서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35절 이하에서는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했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을 교훈했습니다. 46절 이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뛰어나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그가 소경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고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교훈과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순결과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교훈과 또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며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눈도 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To die.